이번에는 웹기 핵심 드림위버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시험 전 반드시 외워야 할 드림위버 예제들을 엄선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트 입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화면 설계 계획서 제목에 표시된 내용을 드림위버의 타이틀 입력칸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과정이지만 잊고 넘기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합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main.html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이틀 칸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상단 타이틀 입력칸에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화면 설계 계획서의 표기된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동트는 농가 서울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타이틀이 동트는 농가 서울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문서 저장 및 속성에 대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미지와 페이지가 연결된 홈페이지는 저장과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Modify 페이지 프로퍼티스 메뉴를 클릭하여 페이지 프로퍼티스 설정 대화 상자에서 나오는 모든 옵션을 책을 보고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left, right, top, bottom, margin을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사용되므로 꼭 숙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링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나 사이트와의 연결입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난 창에서 create new html을 클릭합니다.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연결 역할을 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먼저 삽입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웹문서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폴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제공된 html10.html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타겟을 블랭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는 새로운 브라우저 창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작업 폴더에 저장한 후 F11을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의 밑줄이 그어지고 색상은 링크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창을 닫고 다음으로 메일에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도큐멘트에 이미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역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인서트 패널에서 컴먼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링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메일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링크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웹문서를 저장하고 F11을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메뉴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Outlook Express 창이 나타나며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웹문서 안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도큐멘트에 이미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에 샵2를 입력합니다. 도큐멘트에 엔터를 많이 눌러 공간을 띄운 후 이미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named anchor 메뉴를 선택합니다. named anchor 대화 상자에서 링크를 걸기 위해 지정한 변수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F11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지정된 곳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새 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이용한 링크 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 링크를 지정합니다. 이때 타겟은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으며 보조는 0을 입력하여 외곽선을 없도록 설정합니다. 이것으로 하이퍼링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백 문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스페이스바로 띄울 경우 한 칸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눌러도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격을 띄워야 할 경우 스플릿을 눌러 코드 보기로 같이 전환한 후 글자 사이에 AND NBSP라는 코드를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한 칸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화면의 디자인상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Ctrl Shift Spacebar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NBSP 코드가 생기면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줄 바꿈 사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Shift Enter를 누르면 줄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hift Enter를 눌러 줄 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삽입 및 이미지의 이미지 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 도큐먼트를 만든 후 이미지를 삽입할 곳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인서트 패널의 컨먼의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셀렉트 이미지 소스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에 이미지가 삽입되었습니다. F12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지우고 이번에는 이미지의 이미지 맵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엔 2.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미지 맵을 삽입하기 위한 도구 사각형을 클릭하고 각각의 메뉴에 이미지 맵을 그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지 맵을 그릴 경우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가지 단축 버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12를 눌러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지만 버튼처럼 클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롤오버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롤오버 이미지란 마우스 포인터가 이미지 위에 오면 이미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이미지가 들어갈 곳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인서트 패널에서 이미지스 롤오버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브라우저를 클릭하여 롤오버 1.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바뀔 이미지 롤오버 이미지 브라우저를 클릭하고 rollover2.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F12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 위치에 따라 이미지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드림위버에서 웹 문서 제작 시 문서 및 이미지를 간결하게 꾸밀 수 있게 만들어주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테이블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인서트 패널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는 행의 개수, 칼럼은 여러 개수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위드는 크기를 의미하므로 적당한 값을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다음같이 3-3 행렬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에 이미지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으며 테이블을 한꺼번에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테이블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다른 테이블을 클릭하면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외곽을 선택하면 테이블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삭제한 후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번에 테이블 메뉴를 클릭한 후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라우는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 4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칸의 셀이 만들어졌습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를 400으로 입력하여 높이를 400만큼 벌립니다. 두 번째 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W는 1, BG는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NO를 체크한 다음 F10을 눌러 코드 인스펙터 창을 연 후 NBSP 코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F11을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픽셀의 세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APDIV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PDIV에는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과 같은 오브젝트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Z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투명한 층으로 삽입되므로 각각의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창을 만들고 인서트 패널에서 레이아웃 드라우 APDIV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다음과 같이 창을 그립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색에 테두리가 있는 테이블이 그려지며 여기에 이미지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컨번의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이를 불러옵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어 안에 이미지가 삽입되고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레이어 크기는 확장됩니다. 또한 레이어를 움직여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여 레이어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의 레이어가 보입니다. 윈도우 AP 엘리먼트 창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레이어가 보이며 Z값이 보입니다. Z값에 따라 높은 값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레이번의 Z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클릭한 후 4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레이어 2에 Z4가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시트 사용 및 적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시트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줄임말로 HTML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면 한 가지 요소만 변경해도 관련된 전체의 문서 내용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작업시간도 단축됩니다. 윈도우스 CSS 스타일 패널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CSS 스타일 패널이 보입니다. 책을 참고하여 관련된 패널의 기능들을 모두 익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새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ew CSS 룰 대화 상자가 열리면 Selector Type은 Class, Selector Name은 Text1, Rule Definition에는 This Document Only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Font Family는 Arial, Font Size는 12픽셀, 컬러는 샵 0000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텍스트를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하여
CSS 스타일 패널에서 방금 만들어진 텍스트원 스타일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적용하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ew CSS 스타일 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셀렉터 네임은 텍스트2, 룰 데피니션을 이번에는 New Style Sheet 파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Save Style Sheet 파일 AS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파일 이름을 Web Style Sheet 이미의 이름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어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컬러는 이미의 노란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텍스트 2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폼 삽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의 폼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데이터의 형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오픈을 클릭하여 핵심 10 폴더에서 폼 만들기 HTML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카페 이름의 빈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의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input tag accessibility attribute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에 add form tag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no를 클릭합니다. 만일에 OK를 클릭하면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no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카페 비밀번호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의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OK, no를 클릭하여 삽입하고 생성된 폼을 클릭하면 properties 패널에서 크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 위드를 3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회복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레디오 버튼 메뉴를 클릭합니다. OK, no를 클릭하여 폼을 삽입하고 옆 칸에 공기회를 입력합니다. 다시 하나 더 레디오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옆에 비공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를 눌러 아래쪽에 이미의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텍스트에 스타일 시트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이름은 텍스트1,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룰 데피니션 대화 상자에서 폰트 패밀리는 굴림,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컬러는 샵 99999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텍스트1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눌러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방금 만든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칸에 체크박스 메뉴를 클릭하여 OK, No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박스를 삽입합니다. 이름을 문화예술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체크박스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글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 패널에서 텍스트 에어리어 메뉴를 클릭합니다. OK, No를 클릭하여 폼을 삽입하고 Shift Enter를 두 번 눌러 다음과 같이 공간을 띄웁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첨부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스 파일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OK, No. 다음으로 가입 승인 주소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OK, No를 클릭하여 폼을 삽입하고
바로 옆에 골뱅이를 삽입합니다. 다음으로 폼스의 리스트 메뉴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노. 생성된 폼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리스트 밸류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리스트 밸류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아이템 레벨에 순서대로 네이버.com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 다음 넷 네이트.com 야후.com을 입력합니다. 밸류에는 차례로 1, 2, 3, 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Initially Selected의 네이버.com을 선택하여 네이버.com이 가장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테이블 가장 아래 커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를 눌러 공간을 띄운 후 버튼 메뉴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No. 폼을 클릭하고 밸류를 가입하기로 입력합니다. 버튼을 가운데 놓기 위해서 스플릿을 눌러 코드 보기를 합니다. 코드 NBSP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 칸이 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NBSP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같이 필요한 만큼 MBSP를 복사하여 버튼이 가운데 오도록 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V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HTML 문서 내의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핵심 11 폴더에서 폼 만들기 완성.html 파일을 불러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여 New CSS Rule 대화 상자에서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Field, Rule Definition은 This Document Only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Font Family는 Arial, Font Size는 12픽셀, 카테고리에서 백그라운드 항목을 클릭하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샵 FFFFCC를 입력합니다. 카테고리의 보드 항목을 선택하고 체크를 모두 해제합니다. 탑을 더티드, 역시 라이트 더티드, 버튼 더티드, 레프트 더티드로 모두 같게 설정합니다. 위드는 모두 1픽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샵 99999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여 모두 같이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 시트를 정의합니다.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기 위해 카페 이름 칸에 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클래스를 방금 만든 필드로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폼에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카페 비밀번호 소개글, 이미지 첨부, 가입 승인 주소에도 각각 클래스를 필드로 적용합니다. F11을 눌러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스타일부터 필드까지 모두 Shift를 누른 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ove CSS Rule 메뉴를 클릭합니다. Move to External Style Sheet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A New Style Sheet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Style Sheet File AS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파일 이름을 스타일로 입력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스타일 아래에 모든 스타일 시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핵심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